안녕하세요. 커피 욕심낸다. 우리는 여기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인 ACC에 와 있습니다. 앞에 말만 달라. 광주 문화의 전당이고 그걸 줄여서 ACC라고 하는 거예요. 광주 문화의 전당이고요. 그걸 줄여서 ACC라고 하는데요. 내가 얘기했잖아. 저희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아니 행사가 아니라 또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오늘 내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일단 오늘 좀 촬영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오늘 VJ가 1항이잖아요. 네. 망. 오늘 부르시는 노래 스포 한 곡 좀. 처음 본 순간 A가쯤이다. 저희들의 야심찬 신곡. 와. 이 양옆 배로 하면 안 떨어지게. 여기야 우리가 오늘 할 곳이. 와. 요 숲. 오. 여기서 저희가 뭘 할 예정이죠? 여기서 저희가 오늘 최초로 헤드폰을 써보세요. 함께. 단체 헤드폰을 써보세요라는 큰 기획을 가지고. 그래서 30명한테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가 미리 폼을 날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이건 이제부터. 네, 이제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배매. 신청 다섯 팀 들어왔대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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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제 오늘 촬영할 곳들을 잠깐 피크닉하는 느낌으로 둘러볼 건데요. 현준이 피할 거 없나? 저희가 하늘마당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뭘 할 계획인가요? 피크닉과 샌드위치를 떵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도서관도 즐기기에도 좋고 전시관도 많아서 그런 걸 구경할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넓거든요 지금. 호민 오빠를 이렇게 센터로 잡고 찍잖아? 그럼 옆에 현진이 있으면 현진이 목밖에 안 나오지. 우와 너무 신나. 와, 그다음에 카메라 중앙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영상 그 전 거 그걸로 찍혔어요. 타임리스? 어. 어디까지가? 전부 다? 거의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죄송해요. 확인했어요. 벌칙으로 네가 뛰어갔다 와. 메인 믹서, 디스트리뷰터, 그다음 서브 디스트리뷰터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니까 선 배선을 잘 해야 되거든. 레벨 체크하는 거랑 맞아. 우리 이거 패시브 이제 앰프까지 따로 있잖아. 맞아. 다 체크해야 돼. 맞아. 오케이 또 해봅시다 열심히.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또 해보시세요. 그 부제가 함께잖아요. 그 부제를 정할 때도 고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또 함께라고 정하셨는지. 원래는 극장판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그 헤드폰을 써보세요. 단체전 아니면 단체판.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네네. 아 너무 이게 말맛이 안 나고 좀 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아 좀 더 직관적으로 이름을 짓자 해서 아 그러면은 함께 헤드폰을 듣는 거니까 네. 헤드폰을 써보세요 함께 이렇게 이름을 함가이 함가이로 이름을 지었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총 몇 분이 오신다고 하셨죠? 우선 지금 신청 인원은 14분입니다 오 원래 모집하려던 최소 인원이 24명이었는데요 아쉽게 10분이 모자르게 됐지만 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왜요? 우리 멤버보다 많으니까요. 맞아요. 이따가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오늘 담당은 리선이신가요? 릴보이? 와. 일하시는데 말을 걸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번 해보시오 단체 해보세요 해보세요 짜라잔 수동문데? 그는 안 그런 척하지만 긴장하고 있다. 오직 목소리입니다. 아카펠라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이어폰을 끼셔야 들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어폰을 갖고 오셔야 되지 론. 몰라요 잘. 리허설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음향 리허설하면서 각 자리에서 소리 다 나는지도 체크해야 되거든요. 미칠 것 같아.
지금 심지어 지금 30분 남았나? 맞아. 모르겠다 정말. 의자 배치가 거의 끝나갔고요. 지금 이제 이어폰을 들으면서 저게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6분이고요. 아무것도 없더만 답답해요. 잘할 수 있겠지 우리. 지금 약간 비긴어게인 듣는. 근데 이제 거기 난 스태프. 우리 인이어 듣는 거. 이제 본 영상으로 옮겨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하나 둘. 눈 비비면 내 꿈이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던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맹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지. 가을 아침 내겐 정말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네요. 사실 여러분들 잘 들리나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냥 표정 보면 대충 듣고 계시구나 뭐 이런 네. 건데. 네. 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잘 들리시면은 우리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 번만. 와. 빠짐없이. 감사합니다. 아기들도 들려요. 들린다. 들려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오케이, 고마워요. 오케이. 고마워요. 손이 간신히 닿았거든요, 우리 친구는. 네. 머리 위로 하트를 해줬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을 이어서 들려줄 노래는 여기 이 친구가. 이게 마이크 안 빨리게 이것도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네. 어떤 노래인지 지금 소개 한번 해주세요. 또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불러드리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노래 이제 가사 중간 중간에 안아줘요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나랑 같이 온 우리 가족 내 아이 내 연인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연습을 한번 두 분은 어떤 사이 연인 부부 부부 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안아줘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아줘 안아줘요 허그 안아줘요 약간 옆 사람 안기 좀 그렇다 그럼 나를 안아주세요. 네, 스스로 스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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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요 나도 귀한 존재니까 나도 안아줘요 시작해 볼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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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니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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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니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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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니까요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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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는 날 어느 그날 밤 같은 우산 아래 약속한 주기로 했던 거 잊었나요. 어지러운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달라니까요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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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박수 치지 마시고 빨리 안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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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달라니까요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진 좋네요. 광경이었어. 네. 보셨어요? 어떤 거요? 우리 여든이시라는 형님께서 네네. 얼른 안아줘요 하니까 일단 끝나고 저희 감사합니다. 좀 안아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저희 소개를 좀 안 한 것 같아서 저희 소개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오직 목소리가 누군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더러 계시네요. 네. 하지만 한 지금 여기 24분 정도 앉아 계신데 네 분 손 드셨으니까 여전히 저희가 아직 이렇게나 신선합니다. 신선합니다. 아 좋습니다. 신선한 김에 저희 소개 좀 해볼게요.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요 영상 하나를 올렸다가 총 누적 조회수가 한 1,400만 정도 나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짧게 불러볼까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400만 중에 한 명 안 계시겠어요? 설마 여기? Be my woman, girl. I'm a beyonce. Be my woman, girl. I'm a beyonce. Love you, woman. Yes, love you, baby. Yes, love you, whatever. That's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love you, girl. Forever you let it. You never gonna worry. I'm down for you, baby. Definitely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i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that. Keep it in check. When you need that, I'll let you have it. Be too much on my down there today. Let the dance rhythm you play. I wanna hear you call. <목아파. 웃음> 이런 거 불러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한 13만 명 정도 됐고 네. 여러 영상도 올리면서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형님 지금 슬슬 엉덩이 움직이고 싶으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형님 때문에 노래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트로트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어가지고 트로트 하나 짧게 불러드릴게요.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릴 건데요. 또 우리 아버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요, 형님이요. 형님. 오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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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내리는 날 그야말로 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려 이제와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괜찮으세요? 네. 어, 아버님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네. 바로 이어폰 빼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친구가 되게 흥겹게 그러니까 아우 친구가 성인가요에 반응하네요. 좋습니다. 아, 네. 좋았어요. 좋습니다. 혹시 저희 이렇게 각자가 무슨 역할 하는지 아시겠어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네, 우리 민들레 아저씨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오직 목소리에서 비트박스를 맡고 있는 잠시만요. 네, 그 네. 표현 방법이 네. 아 너무 하이클래스. 아 형님 노래는 제가 다 했는데. 아, 목소리도 대단히 좋고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죠, 박수 한 번. MC셨나 봐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년에 뭐지 ACC에 섭외하신 건가? 요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저... 따분한 Just like me belong to be 내 사랑 tonight 하나 둘 셋 찰칵 왼쪽이요? 네. 중앙이요? 중앙이요?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전화하고 계신데요? 다시 찍을게. 사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렇게 흔쾌히 또 찾아와 주시고 저희 음악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녁에 하늘마당에서 원하시는 곡들 들려드리는 걸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순간은 여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랑 함께 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공간에서 많은 문화들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무진님의 신호등 들려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목적을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서늘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제 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들려 도망가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잘 들어 건나도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아시면 박수 붉은색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에 더 이와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잤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그때 남게 온 세상을 거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아직 초짜란 말야. 아마다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초고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란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다. 부자 옆에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 갈색 주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더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래 뿐이야. 바빠바빠 오 바빠바빠 잡아라 잡아라 바빠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직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희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오셔서 자유롭게 스포카드도 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아줘요.